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저희 멤버들이랑 저랑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동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가수의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통은 대부분 배우 쪽으로 전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만 해도 뭐 우인? 아영이? 수빈이도 최근에 뭐 연기를 했었고 제 주변에 친구들도 보면은 가수를 했던 친구들이 배우로 전향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아이돌이 될 뻔했던 배우들 탑3! 원빈! 첫 번째로 원빈입니다. 원빈... 아저씨 여러분 대박이죠. 저 영화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거. 대한민국 대표 얼굴 천재 원빈. 다른 미사일구 수식어가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비주얼이면 비주얼, 연기면 연기, 모든 것을 갖춘 원빈은 배우로서 존재 자체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원빈이 아이돌이 될 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카레이서를 꿈꿨던 원빈은 자동차 정비소에 취업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던 중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빈은 보컬 트레이너 박선주를 찾아가 트레이닝을 받았고 H.O.T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SM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참가를 했지만 원빈의 소년 같은 이미지가 파워풀한 그룹 이미지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원빈의 아이돌 생활이라니 상상만 해도 대박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이돌이 아닌 배우로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원빈이 있어 한편으로는 정말 꼭꼭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보감! 두 번째로 박보검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예능까지 각종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박보검이 원래는 아이돌이 될 뻔했다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박보검은 고등학교 시절 때 가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영상을 당시 대한민국 3대 기획사인 SM, JYP, YG를 포함한 모든 기획사에 데모 테이프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한 곳에서도 받기 힘든데 수많은 대형 기획사에서 러브콜을 받은 것인데요. 역시 떡잎부터 다르죠. 하지만 가장 먼저 연락이 온 소속사에 들어가 가수를 준비하던 박보검은 소속사의 추천으로 연기자로 탈바꿈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획사에서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닐까 몰라. 하지만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OST를 불러 음반을 내고 각종 방송에서 아티스트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아이돌로 데뷔했어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박보검이었습니다. 이종석! 마지막으로 이종석입니다. 모델 출신으로 우월한 기럭지와 빛나는 비주얼을 가진 배우 이종석이 아이돌이 될 뻔했다는데요. 17살의 나이로 모델로 데뷔한 이종석은 최연소 남자 모델로 데뷔를 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실력자였습니다. 당시 모델계에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소년의 이미지를 아주 완벽하게 가지며 소년과 남자의 경계를 보여주고 중성적인 이미지로 큰 조명을 받고 탑 모델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이돌의 꿈을 가지고 연습생이 되었는데 아이돌 그룹 합숙 연습을 해본 결과 이미 데뷔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들과 격차가 너무 커서 빠른 포기 후 다시 모델 활동을 이어가 연기 수업을 받고 배우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흑역사로 유명한 유재석의 진실게임에 나와 춤을 추는 이종석은 아이돌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단편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흑역사는 있으니까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돌이 될 뻔했던 배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시피 아이돌이 되었어도 큰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제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